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병원 포화 상태가 지속되면서 생존 가능성이 큰 환자에게 집중하라는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코로나 확산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허술한 행정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사망자가 전례 없이 늘어나면서 장례식장을 찾는 사람들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 2명을 뽑는 결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결과에 따라 상원 다수당의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만 7만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붕괴 현상이 벌어지면서 야전 병원까지 설치됐지만 넘쳐나는 환자들로 인해 결국 살릴 수 있는 환자를 골라 치료하는 이른바 의료 배급이 시작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큰 환자에게 치료를 집중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져 의료진들의 고충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홍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 수는 모두 2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20% 이상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일부 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해 환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환자가 긴급 전화로 구급차를 부르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It's just call after call after call. From one to the other, we just it's hard to keep up with the demand of the ambulances. The amount of 911 calls we receive and send our ambulances to is just out of control. 구급차가 배치되더라도 평균 대기 시간은 4시간. 일부 환자는 장시간 대기하다가 입원조차 하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We're waiting 2-4 hours minimum. Used to be a 7-10 minute drive to a hospital. Now we're having to drive even further for hospitals that are open since everything's closing. Could turn into a 30-minute drive. Just to get to the hospital and then to wait another 3 hours. 상황이 악화하자 LA 카운티에선 생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침은 크게 심장마비 성인 환자에게 해당됩니다. 의료진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20분 내로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을 포기해야 합니다.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 진료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의료진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This patient needs pain medication. This patient's oxygen level is dropping and this other patient now is needs to go to the bathroom. If you cut our time short, what will we need to cut short? 전문가들은 크리스마스 연휴 대이동에 따른 여파가 나타나면 앞으로 4주에서 6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할 경우에만 911 응급신고센터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에서 5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LA 주민 5명 중 1명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이번 달 최악의 상황을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카운티 내 확진자가 40만 건에 이르는데 10개월이 걸렸지만 지난 한 달에만 확진자 40만 명이 늘었다며 재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솔리스 슈퍼바이저는 비즈니스들이 겪고 있는 경제난을 이해하지만 바이러스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경제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페러 보건국장도 치명적이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임을 자제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를 13,512명, 사망자 수를 224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연방정부의 접종 계획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국에 배포된 백신 물량 가운데 현재까지 접종을 완료한 백신 양은 불과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접종에 대한 허술한 행정 절차가 확산세 억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까지 미국인 450만여 명이 1회차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백신 배포량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배포량의 절반 정도를 배포한 주도 4곳뿐입니다. 연방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2천만 명을 접종할 계획이었지만 주마다 접종 절차가 달라 차질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It's a huge challenge because we've never done it before. I mean, what we need to do is create a public health infrastructure that enables us to give millions of doses a day. And right now, we don't have that infrastructure in place. 일부 의료진들의 접종 거부도 원활한 절차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비영리 보건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 설문조사에서 전국 의료종사자의 29%가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백신을 주저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CDC는 의료종사자를 접종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만일 접종을 거부할 경우 백신이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I was personally vaccinating healthcare workers. And I would say I was surprised when I would, you know, ask a healthcare worker, okay, you know, we can give you the vaccine now. Do you want to come in? And they would just say, no, thank you, not right now.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일부 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번 주말까지 할당된 백신을 소진하지 못하는 의료기관들의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경고했고, 론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접종이 더딘 병원의 백신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더나는 백신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접종하기 위해 접종 용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연방식품의약국과 논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뿐만 아니라 장례식장도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장례 문의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예약을 받기도 버거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장례식장. 평소에는 하루 평균 한두 건에 머물던 업무가 최근엔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한 탓입니다. 한 3배, 4배, 그전에는 평균 에버로지 뭐 한두 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한 명 정도. 지금은 뭐 말도 못하게 많죠. 이 업계 종사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올처럼 이렇게 많이 돌아가신 해는 처음이에요. 일부 장례식장만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 LA 카운티의 경우 대부분의 장례식장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자리가 모자라 예약을 잡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자리가 다들 장의사들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의사에 전화하면 자리가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 장례식장은 시신을 더 이상 받지 못하거나 병원 영안실의 경우 간이 냉동 컨테이너까지 들여와 일시적으로 시신을 보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When the hospitals are much fuller already, they just felt like there was necessary to go ahead and bring in two of the trailers. 연말 연휴와 관련해 조만간 코로나 후폭풍이 올 것이란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장례 대란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상원의원 2명을 뽑는 결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함께 치른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어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건데 투표 결과에 따라 상원의 다수당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화민주 양당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2석을 결정할 결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켈리 레플러 상원의원과 민주당 라파엘 워녹 후보가 대결을 벌이고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과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3일 대선과 함께 실시한 연방의회 선거에서 조지아주는 상원 두 석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승자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을 확보한 상태로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결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투표를 하루 앞두고 조지아를 방문해 유세 대결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펜스 부통령을 향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거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Our great vice president comes through for us. He's a great guy. Of course, if he doesn't come through, I won't like him quite as much.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은 하지 않고 대선 불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President spends more time whining and complaining than doing something about the problem. 워싱턴 DC는 현지 시간 6일 미 연방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주 방위군이 투입되고 건물 유리창에 나무 판자를 덧대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다수의 한인 정치인들이 탄생한 가운데 이들과 함께 한인 보좌관들도 주류 정치에 진출하며 한인 사회와의 가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 영 킴 캘리포니아주 39지구 연방 하원 의원은 최은혜 캠페인 부 매니저를 지역 수석 보좌관으로 임명했고 미셸 박스틸 캘리포니아주 48지구 연방 하원 의원은 허상길 씨를 코리안 커뮤니티 아울리치 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메릴린 스틸랜드 워싱턴주 제10선거구 연방하원 의원도 앤드류 노 씨를 워싱턴 DC 사무실 수석 보좌관으로 임명하고 함께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데이비드 류 LA 시의원 보좌관이었던 찰스 김 씨도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상원 의원의 한인 보좌관으로서 한인 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주상원 사무실에 살 수 있는 일은 돕겠다는 게 첫 번째 방향이고요. 또 상원 의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한인 사회에 좀 더 포괄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그 업무를 맡게 되게 됩니다. 이외에도 한인 2세 대니얼 박, 킴벌리 조 씨가 마클리들리 토마스 LA시 10지구 시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됐고 매건 최 씨도 니티알 라만 LA시 4지구 시의원 의원실에 합류해 한인 사회를 위해 일할 예정입니다. 연방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불량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연방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큐레이티브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면서 특히 가짜 음성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큐레이티브사의 진단키트는 중합효소 연쇄반응 PCR 검사법을 이용한 키트로 의회 회기 중 의원과 직원, 기자 등 수백 명이 이 진단키트를 통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FDA는 가짜 음성 결과가 나올 경우 감염자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추적이 어려워져 코로나 확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면서 감염이 의심될 경우엔 다른 진단 키트로 재검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 전역의 대형 마켓과 창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7개 코스코 창고에서 15명 이상의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마리나 델레이에 위치한 코스코 매장에서는 71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또 6개의 아마존 업체에서 20건 이상의 확진 사례가 나왔고 엘몬테 지역의 아마존 창고에서는 66건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산타페 스프링스의 소매업체인 패션노바 로지스틱스에서도 143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LA 카운티 내 8개의 홈디포 매장에서도 직원들 사이에 발병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코스코에서도 150여 명의 직원이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연방식품상업노조는 식료품점 CEO들에게 일선 직원들의 백신 접종 보장을 위해 주지사들과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총 15만 달러의 2021 호프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2021-2022 학년도에
대학 입학 예정인 60여 명의 학생들을 선정해 각각 $2,500씩 총 15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수 마감은 서부 시간 기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까지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뱅크 오브 호프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지난 2001년부터 장학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215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남가주 사랑의 교회 사랑 장학회에서도 지난 26일 장학생 102명을 선발해 20여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5월에도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마존이 빠른 배송을 제공하기 위해 11대의 중고 보잉 항공기를 구입했습니다. 아마존은 항공기 자체의 구입을 통해 상품 수송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배송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저가 매물로 나온 중고 보잉 767-300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11대 가운데 웨스트젯에서 구입한 4대는 올해 안에 투입되고 델타항공에서 사들인 7대는 내년에 투입되며 구입된 항공기는 화물기로 개조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2022년까지 리스와 구매를 통해 항공기를 85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스 당첨금이 4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메가밀리언스 당첨 금액은 4억 3,200만 달러로 올랐으며 이는 지난 2019년 6월 이후 최고 금액이자 역사상 10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파워볼 당첨금도 4억 1,000만 달러까지 올랐고 이는 지난 2019년 3월 위스콘신주에서 7억 6,840만 달러의 잭팟을 터뜨린 이후 최고치입니다. 메가밀리언스 추첨은 매주 화요일 밤 9시며 파워볼 추첨은 매주 수요일 밤 9시 59분입니다. 다음은 나포된 한국 유조선 소식입니다. 협상단이 이란으로 출발합니다. 선원들은 코로나 등을 이유로 배 안에 있는데 안전에는 위협은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오늘 고경석 아프리카 중동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합니다. 이번에 급파하는 지역국장 등 실무대표단, 현지 외교 채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가 최대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오는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합니다. 이 사건 발생 전부터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중앙은행 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이 추진됐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선박 억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에 억류된 선원들과의 통화도 이르면 오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에 억류된 한국 케미오를 관리하는 회사인 타이쿤 쉬핑은 어젯밤 브리핑을 통해 우리 영사가 현지 외교부에 확인을 했을 때 선원들은 건강하며 곧 통화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 해군 사령부가 메일 등 연락을 차단하고 있어 항만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용을 들을 수 있고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측에 해양 오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지만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케미오가 나포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오가는 중동의 핵심 전략 지역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된 지난해에는 이 지역을 지나던 국제 화물선 4척이 수중 공격을 받았으며 지난 2019년 7월 나포된 영국 선박은 65일 만에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중국의 초대형 전자상 거래업체 알리바바를 만든 마윈이 두 달째 사라진 상태입니다. 유명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으니 실종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중국 금융당국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시달려왔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희웅 특파원입니다. 두 달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행방에 대해서 현재 자숙을 취하고 있다는 추측부터 일부 매체에선 실종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윈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건 지난해 10월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고 나서부터입니다. 我们必须改掉今天金融的当铺思想，要依靠信用体系的发展。今天的银行延续的还是当铺思想。 이후 당국에 불려가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알리바바의 금융회사 엔트그룹 상장도 취소됐습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시작되면서 이후 알리바바 주가는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최근엔 자신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출연해왔던 TV 프로그램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마윈의 신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마윈의 잠적은 중국 금융에 대한 작심 비판이 원인일 거란 추측이 많습니다. 이 밖에 중국 금융 당국이 알리페이를 기반으로 과도하게 성장한 알리바바 등 민간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마윈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마윈이 추진하던 소액 대출 시스템이 금융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해 온 데다 디지털 위안화 공식 출범과 더불어 민간에 넘어가 있는 첨단 금융 주도권을 정부가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마윈과 알리바바 사태는 중국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건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주면서 중국의 첨단 기업이 갖는 한계 역시 노출시켰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아빠들인데요. 오는 7월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1년 이상 안 줄 경우 출국 금지와 함께 형사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숨지 말고 4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모 씨를 시민단체 회원들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 씨가 두 아이의 한 달 양육비로 준 돈은 고작 50만 원. 법원이 정해준 금액의 3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전 씨의 전 부인은 공과금도 제때 내지 못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학원도 보내주고 싶죠. 먹는 것도 정말 다 해주고 싶죠. 입히는 것도 다 해주고 싶죠.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립해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행률은 30%대에 머물고 있고 한부모 가정의 80%는 아직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안 줘도 별다른 처벌이 없었기 때문인데 오는 7월부터는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법원이 일정 기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명령만 내렸는데 이제는 감치 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신상을 공개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출국금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양육비가 1년 이상 밀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처벌의 전제가 되는 감치 명령의 경우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각 5일 1일 신규 확진자가 6만 9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신규 사망자도 830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77만 4천여 명, 누적 사망자는 7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이날부터 잉글랜드 전역에 3차 봉쇄 조치를 도입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잉글랜드 지역의 모든 국민은 집에 머물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존슨 총리는 봉쇄 조치로 국민이 또다시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베이징과 인접한 허베이성도 하루 사이 4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확진자 다수가 결혼식에 참석했고 장례식에 가거나 시험을 응시한 확진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허베이성은 현지 시각 5일 바로 전시 체제에 돌입했고 일부 대학은 이날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당국은 해당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해 확진자들과 접촉한 이들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한동안 중국 전역에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허베이성 쓰자정시 한 마을을 고위험 지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 구글에도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직원 200여 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건데요. 노조위원장은 뉴욕타임스에 우리가 구글을 만들었다, 이건 우리가 일하고 싶은 회사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노조 설립을 알리는 글을 통해 공정한 노동 조건을 만들고 편견과 차별, 보복이 없는 일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꿈의 직장 중 하나로 꼽혔던 구글은 최근 몇 년간 사내 성폭력 문제, 소수자 차별 등으로 회사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 군용기가 하루 한 번꼴로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가 무력 시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해 중국 군용기가 380차례나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왔다면서 중국 군용기의 침범이 과거보다 더 빈번해졌고 이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중국 군용기가 대만군의 대응을 시험하고 대만의 영공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필요하다면 대만을 강제로라도 되찾아야 할 자국의 부속 영토로 간주하는 반면 차잉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과 중국이 하나라는 주장을 거부해 대만과 중국 사이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중국 정부는 멸종위기 종 판다를 외교사절로 이용해 판다 외교를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판다 부부의 슬픈 귀향입니다. 귀여운 판다 한 쌍이 맛있게 대나무를 먹고 있는 모습인데요. 영국 에든버러 동물원의 인기 스타인 자이언트 판다 부부 티안과 양광입니다. 지난 2011년 중국에서 건너왔는데 다시 짐을 싸게 됐다네요. 고향인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이유. 동물원이 지난해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운영이 중단되면서 재정 상태가 악화했기 때문입니다. 판다 부부가 비용 절감 대상 1순위로 꼽힌 건 신선한 대나무와 죽순을 구입하는 데 드는 막대한 관리 비용이 문제였는데요. 스코틀랜드 왕립동물학회 측은 중국에 내야 하는 우리 돈 약 9억 원의 임대 비용에 사료값까지 더하면 해마다 약 14억 8,800만 원에 달하는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재정난에 빠진 동물원의 고육지책에 판다 부부는 동물원을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된 건데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판다. 고향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지내길 바랄 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 없으면 잇몸이라는 속담이 떠오르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다리 대신한 작은 걸상. 두 개의 걸상을 이용해 익숙한 솜씨로 자신의 몸을 옮기는 남성. 5살 때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은 중국 허난성에 사는 두 아이 씨입니다. 걸상을 움직여가는 방법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이 거절당하자 곧장 휴대전화 수리를 배워 고향에서 이 일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삶의 전환점이 찾아온 건 지난 2012년. 장시간 근무로 체중이 불어난 그에게 한 수영 강사가 무료 강습을 제안했고 2년 만에 장애인 수영선수가 돼 2014년 허난성 장애인 수영선수대회 출전해 메달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행운의 여신, 또 한 번의 기회를 들고 그에게 찾아왔는데요. 화려한 선수 생활을 마감한 후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한 그를 지도해주겠다는 은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열심히 훈련한 끝에 헬스 코치로 활약 중인 두아이 씨. 장애에 맞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의 사연이 중국인들에게 감동을 선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서 파도에 휩쓸려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여성을 한 남성이 구조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4.5m 파도에 뛰어든 남자.
이곳은 하와이 오아후 섬 해변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해변으로 뛰어드는데요. 저 멀리 한 여성이 4.5m가 넘는 거센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구조에 나섰지만 물살이 워낙 빨라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때 한 남자가 나타나 그대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이 남성은 호주의 24살 서핑 선수 마이키 라이트 씨라는데요. 마이키 라이트 씨는 나처럼 물이 친숙한 사람에게도 큰 파도에 뛰어드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우울감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여러분은 이 우울감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돌아온 카세트 테이프. 프로 듣는 기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까지도 방역이 되는 기분인데요. 코로나 블루와 레트로 감성을 타고 카세트 테이프가 전성시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영국 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세트 테이프 판매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2배 늘어난 15만 6,500여 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레이디 가가의 크로마티카가 가장 많이 팔렸고요. K-POP 걸그룹 블랙핑크의 첫 정규 앨범인 더 앨범도 5위에 랭크됐다고 합니다. 레코드판도 2019년보다 50만 장 늘어난 480만 장이 팔려 1990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는데요. 다시 돌아온 카세트 테이프와 레코드판,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인들의 우울감을 해소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먹을 게 공짜로 떨어진다면 어떨까라는 상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다섯 번째 키워드는 도르래로 피자 무료 배달입니다. 자, 한 남성의 치즈와 토핑을 가득 얹은 피자를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냈는데요. 맛있고 뜨끈한 피자, 도르래를 이용해 건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전달합니다. 간판도 없는 이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료 피자를 나눠주기 때문인데요. 와튼스쿨의 대학원생이자 필라델피아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벤버만이 마련한 이벤트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웃음이 사라진 세상, 어떻게 하면 웃음을 줄까 고민했다는데요. 버만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계 각지에서는 피자값을 내겠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버만은 피자값 대신 자선 기부를 요청했고 현재 우리 돈 3,200만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버만은 이 기부금을 노숙인을 위한 시설에 쓸 거라고 하네요. 무지개 갖다 쓸 때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라는 속설이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무지개 구름. 코로나19로 모두의 마음이 지친 요즘. 저 멀리 하늘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최근 중국 원낭 샹그릴라시에서 마치 푸른 하늘에 물감으로 색칠한 듯한 희귀 무지개 구름이 떴다고 합니다. 환수평호라고 불리는 이 구름은 구름 속 얼음 결정이 태양에 굴절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데요. 워낙 보기 힘든 구름이라 보기만 해도 소원이나 행운이 이뤄진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하늘의 위로가 느껴지는 순간인데요. 무지개 구름 보면서 새해 소원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5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